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니까 잉크를 갖다가 이제 시작하게 된 동기. 예. 자. 예, 저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축구선수로 활동을 했어요. 흑인피치를 타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부터 춤추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이태원 쪽에 이제 춤을 추러 좀 이제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전 얼굴이 일단 까맣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분증 검사를 안 했어요. 외국 사람인 줄 알고요. 규제를 좀 안 받고 이렇게 하다 춤을 추러 다니다가 CF 모델로 좀 활동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오. 이제 CF 모델로 발탁이 돼서 CF 모델을 하다가 이제 저는 CF를 촬영을 하고 나중에 이제 클럽 쪽에서 DJ 같은 걸 공부를 하고 DJ를 하고 있는데 소방차 정원관 선배님하고 이상원 선배님께서 저를 이제 가수 활동을 해볼 생각이 없냐, 그룹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나뵙게 돼서 제가 1년 정도 연습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잉크라는 멤버를 만들어서 대중들한테 선보이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는 저를 이제 제 이름이 이만복이거든요. 만 가지 복을 받으라고. 근데 회사에서는 만복이란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미국에서 온 용병처럼 그냥 톤이라는 이름을 갖고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촬영 도중에 그 임백천 선생님께서 저한테 영어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외국분이죠. 임백천 씨가 착하지. What's your name? 딱 그랬더니 제가 순간적으로 톤이 그래야 되는데 만복인데요. 그 한마디를 하고 저는 이제 연습실 가서 너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만복 이름 밝히지 말라 그랬지, 그러고 이제 기합을 좀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걸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인터넷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방송 관계자분들께서 예능 쪽으로 섭외가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만복이냐, 가짜냐 진짜냐 해서 저 진짜 이만복이라고 그랬더니 왜 영어를 못하냐 뭐하냐 이제 해서 저는 혼혈이다. 그리고 여기서 태어났다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예능 프로 나오면서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이렇게 예. 이제 스타가 이제 되셔는 가정에 저 굉장히 그 뼈 아픈 상처 같은 건 없었어요. 내가 굉장히 궁금한 게 그런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아 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5살 때 일단 처음으로 저를 알았던 거예요. 동네 제가 동대문 창신동 산 꼭대기 낙산인데 그쪽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길거리 걸어가는데 어떤 친구가 깜둥이라고 딱 놀림을 딱 받는 순간 이제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내가 진짜 까만내면 난 틀리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 나는 애들하고 좀 틀리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절에서 살았거든요. 절 암자에서 살았는데 이제 어렸을 땐 잘 못 느꼈지만 이제 절 키워주신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스님이셨고 할머니는 예전에 그 미국 무대에서 초콜릿 장사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절에 들어와서 절을 이제 같이 하셨는데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놀려도 괜찮다. 그 대신 세 번 이상은 참아라. 더 이상 놀리면 싸워라. 저 할머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훌륭한 어르신들 밑에서 우리 만복 씨가 자라온 것 같아요. 네. 내가 이걸 좀 말씀드리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세대, 저 어머니도 혼혈이세요. 어머니 세대에도 그런 게 더 심했을 거고 제 세대에도 그 동네에는 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다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다문화랑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선입관이 없나 봐요.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제 5살 때부터 태권도를 가르치셨거든요. 저도 태권도가 초등학교 때 3품까지 땄어요. 그리고 제가 겨루기대회라고 있어요. 태권도라고 겨루기대회 나가잖아요. 겨루기대회 하면 애도 울면서 들어갔어요. 시합하기 전에 까마리가 이러면 애들이 초등학교 때 제가 핑크비였거든요. 울고 금메달 딴 적이 막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워낙 활기차게 다니기 때문에 애들한테 할머니 말씀대로 그냥 놀리면 놀리는 대로 그거를 그냥 까미나 불러 막 그랬더니 친구들이 더 다가오고 별 선입견이 없어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는 몇 개 안 되는 아이돌 그룹 중에서 이제 장을 그러니까 뭐 서태지 아이들 뭐 클론 이런 사람들하고 좀 굉장히 그러니까 이걸 자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굉장히 그 뭐 네가 먼저나 내가 먼저나 그렇죠. 내가 톱이다 이러고서 진짜 최고의 진짜 아이돌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잉크라는 그의 그게 춤으로 따진다면은 거의 다 삐까삐까 했었지만 그래도 뭐 현석이 형님이나 양현석 선배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 좀 저보다 낫죠. 근데 저는 이제 막 묘기를 좀 부르면서 쳤기 때문에
뭐 사람들한테 더 사랑을 받았지만 춤으로 따진다면 다 거기 다 그 비슷한 세대의 춤이기 때문에 다 엇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듀스에 이제 고 이제 이성재 씨가 있었고 그다음에 서태 친구예요. 예, 제가 성재가 죽는 날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그날 택시만 안 태웠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날 뭐 하시다가 뭐 다 같은 이제 저희만은 춤쟁이들이었어요. 춤쟁이들이었습니다. 다 같이 어렸을 때 춤쟁이. 그리고 이제 서태지의 또 이준호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형님 대단했죠. 그 형님 막 브레이크 댄스 막 그래서 유명하셨던 분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딱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내가 기억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만복이요? 아 이거 어떻게 알았죠? 잉크의 이만복이가 예.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그 몇 안 되는 그러니까 아이돌 스타 중에 춤쟁이. 예 맞습니다. 춤꾼으로 내가 그렇게 봐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네. 너무 감사하죠. 당시 활동했던 가수들 사이에서 네. 솔직히 본인은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보통 아이돌 가수들이면 이제 소녀 팬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소녀 팬들보다요 군인들, 그다음에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누나들 그리고 다양했어요 팬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춤을 이렇게 가격하게 치다 보니까 군인들이 이제 많이 따라했다 그러더라고 남자들이요. 만복이 형 춤을 따라했다 그러고 다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자막에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라고 막 그 춤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단했네. 군인들 팬들이 많았고 그래서 예전에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 이상용 선배님이 예. 그 사회 거기 보셨죠? 거진 제가 고정이었어요. 고정. 군부대는 원래 여자들이 가야지 좋아하는 프로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섹시하게 세희 같은 애들이 가서 이렇게 해줘야지 좋은 프로인데 그 춤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좋아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이제 제 살아온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머니랑 인간 시대라는 프로를 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시고 많이 좀 사랑을 많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도 저 그때 당시 귀여웠대요 제가요. 그래서 좀 귀엽게 봐주셨던 팬들이 좀 있어갖고 좀 다양했습니다 팬들.